나도 고맙게. 아니 परमेश्वरले भन्नुभयो अन्तरिक्षमा दिन र रात छुट्याउनलाई ज्योतिहरू होउन तिनीहरू ऋतुहरू दिनहरू र वर्षहरू छुट्याउन चिन्हको रूपमा काम गरून् र पृथ्वीमा प्रकाश दिनलाई अन्तरिक्षमा ती ज्योतिहरू होउन् तब त्यस्तै भइहाल्यो अनि परमेश्वरले दुई विशाल ज्योतिहरू बनाउनुभयो ठुलो ज्योति दिनमाथि प्रभुत्व गर्न र सानो ज्योति रातमाथि प्रभुत्व गर्न उहाँले ताराहरू पनि बनाउनुभयो अनि परमेश्वरले पृथ्वीमा प्रकाश दिनलाई दिन र रातमाथि प्रभुत्व गर्न अनि उज्यालो र अँध्यारोलाई अलग अलग गर्नलाई ती आकाशमा राख्नुभयो अनि परमेश्वरले हेर्नुभयो त्यो असल थियो साँझ पर्यो र बिहान भयो चौथो दिन अनि परमेश्वरले भन्नुभयो पानी जीवित प्राणीहरूले प्रशस्त गरी भरिउन् र पक्षीहरू चाहिँ पृथ्वीमाथि आकाशमा उडुन् यसैले समुद्रका विशाल जलचरहरू पानीहरूमा भरिएर चलहल गर्ने किसिम किसिमका सबै जीवित प्राणीहरू र जात जातका पखेटा भएका सबै पक्षीहरू परमेश्वरले सृष्टि गर्नुभयो अनि परमेश्वरले हेर्नुभयो त्यो असल थियो अनि परमेश्वरले तिनीहरूलाई यसो भनेर आशिष दिनुभयो फल्दै फुल्दै वृद्धि हुँदै र समुद्रमा भरिँदै जाओ अनि पक्षीहरूको पनि पृथ्वीमा वृद्धि हुँदै जाओस् अनि साँझ पर्यो र बिहान भयो पाँचौँ दिन आज때로 보시죠. 창세기 네. 때로 보태기 하미 조다 보태기 하미 헤르나 거에 갇혀 아니 포르메설 받는 거예요. 포르메설레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언터리차 언터리차는 언터리차는 언터가 마지막 이런 뜻이거든요. 언터리차 하면 궁창 볼트라고 하네요. 영어로는 그 궁창에 딘러 라트 추디아우널라이 조티허루 홈 궁창에서 이제 볼트 이렇게 우리 큰 뭐냐 그 성전에 그 천정 있죠 천정을 이렇게 올리는 볼트라고 하는데 이게 궁창이라고 이제 성경에 표현했고요 궁창에 밤과 낮이 추디아우너 구별할 밤과 낮을 구별하려고 빛들이 있기를 딘허루 리뚜하루 딘허루 러 벌사하루 주때아우너 진허코 루폴레 깜거룬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계절과 날들과 해 년들과 그리고 그것들을 구분하는 표시 진화가 사인이죠 마크 사인이 되겠어요 사인의 일을 하기를 그 표시의 일을 하기를 러 프리티비마 프라스카스 딘라이 언트릭차마 디 조티허루 호운 더버 데스터이 바이하요 그리고 땅에 프라카스는 비추다 빛 이런 뜻이 되죠 빛을 비추다라는 뜻도 있고요 계시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비추기 때문에 빛을 주기 위하여 땅에 빛을 주려고 주기 위하여 궁창에는 뭐가 있어요 그 빛들이 있기를 더버 데스터이 바이할요 더버가 뭐 그때라는 뜻도 있지만 그때에 그래서라는 뜻도 있죠. 소드라는 뜻도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되었다. 그대로 되었다. 아니, 포르메솔레 두이 비샬 조티허루 번아우는 보여 툴로 조티 딘마티 프로프트와 가르나 여기까지만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두 개의 큰 거대한 비샬은 큰이라는 뜻이죠. 비샬 이름도 있네요. 두 개의 큰 비멀, 비샬, 뭐 비노드, 비가 들어간 게 많죠. 비샬, 비가 뭐 아니다는 뜻인데 비샬, 샬의 번 뜻이 있을 것 같네요. 어쨌든 비샬, 큰 두 개의 빛들을 만드셨습니다. 큰 빛은 날 위에 날을 어떻게 프로브투어 이게 주된 이런 주님 속한 이런 또 있고 통치하는 지배하는 프로브가 주인이지 로드 그래서 주관하는 주관하게 하시고 지배하다 보다는 주관하게 하다 그런 표시 훨씬 좋겠네요 주관하게 하고
그리고 사노 조띠 라티 마티 프로토와 가르나 마음을 주관하도록 우할레 따라 하루빠니 번아오는 보여 그분이 별들도 만드셨습니다. 네, 어니 포르메솔레 프리티비마 프라카스 디널라이. 그리고 하나님이 땅에 프라카스 빛을 주시기 위하여 딜러 라트마티 프로브투어 가르나 어니 우자로라 어디카 어디아로라이 얼락 가르나라이 디 아카스마 라크는 보여 낮과 밤을 주관하도록 지배하고 주관하도록. 그리고 밝음과 어둠을 구분하려고 구분하기 위하여 구분하려고 그 아카스 그 하늘 그것을 하늘에 두셨습니다. 어니 포르메솔 해를 보여 띠어 어설티어. 네, 그것은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고 띠가 있으면 좋은데 없네요. 하나님이 보셨고 그것은 좋았습니다. 보시기 좋았더라. 이렇겠죠? 한국 성경으로는 싸져버려로 비한 버요 버요 쪼토딘. 네, 밤이 되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날입니다. 어니 프로메솔 번드 버요 빠니 지비트 브라니 허를레 브라서스터거리 워리 호운 러 뻔치허루 뻔치라고 해야 되나? 뻔치허루 자이 프리티비마티 아카스마 오돈.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살아있는 생물들이 프로세스터 거리 버리온 물은 살아있는 생물들이 프로세스터 거리 버리온 물에 빠니마 하면 좋겠는데요. 제 생각에는 물에는 살아있는 생물들이 프로세스터 거리 넘쳐나도록 풍성하게 한국성경 풍성하겠네요.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그리고 번치어루 그리고 새들은 땅 위에 아카스마 우른 네 아카스 하늘에 땅 위에 하늘에 날기를 우두머리가 날아가다 이런 뜻이죠. 엿서일레 워터문드라코 비살 절 쩌르 허루 러 빠니 허루마 버리에러 짤헐 거르노 끼심까 서버이 지비트 브라니 허루라이 브라니 허루러 잣잣까 포켓타 보에카 서버이 번처루 프로메솔레 스리스티 거르는 보여. 기네요. 이래서 그래서 땅에 바다죠. 바다에 큰절 절은 물이란 뜻이고요. 절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팔 사전에는 못 찾았고 그냥 아쿠아 애니멀, 아쿠아틱 애니멀, 수중 동물이라네요. 수중 생물, 수중 생물. 생물들과 물들에 버리에라 넘쳐나서 쩔쩔쩔는 쩔쩔쩔은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죠. 쩔헐 헐라우노 쩔누 헐라우노 막 움직여 이리저리 움직여 다니는 그죠. 물들에 한국말로는 물이 복수가 있나요? 워터스가 있나요? 마녀로 근데 네팔말로는 소나기도 물이고 흐르는 것도 물이고 다 비도 물이고 바닷물도 물이고 다 물, 강물도 물인데 다 틀리잖아요. 빠니 다 똑같잖아요. 근데 한국말로는 좀 틀리긴 한데 어쨌든 그런 모든 물들에 넘쳐서 이렇게 넘쳐서 움직이는 끼심끼심과 잣잣들이라고 그런데 모든 종류의 모든 집이 살아있는 생물체와 자트자트가 여기는 자트자트라고 그랬네요. 여기는 카인드고 여기는 스페이시스라고 하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모든 종류의 뻐깨다는 원래 날개란 뜻도 있지만 지느러미라는 뜻이 있습니다. 네, 지느러미 날개라는 뜻도 있고요. 네. 마차에가 달려 있으면 지느러미가 되고 새에 달려 있으면 날개가 되겠죠. 네, 모든 종의 날개들이 있는 모든 새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언니퍼메스를 해를 보여 뛰었을티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보셨고 그것은 좋았습니다. 언니 보르메솔레 디니얼라이 요소보네라 아시스티누 보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시면서 복을 주셨습니다. 펄더이 풀더이네요. 아, 저는 펄더이인 줄 알았더니 펄더이 풀더이. 뭐 펄루루는 열매를 맺다. 풀루루는 이렇게 꽃을 피우다 그런 뜻이죠. 펄더이 풀더이 브리 후다이 브리트는 성장하다 자라가다 이런 뜻이고요. 서문드라마 버리더이 자오. 네, 계속해서 펄더이 풀더이는 계속해서 그런 뜻입니다. 계속해서 열매를 맺으며 자라가며 땅에 가득하기를 넘쳐나라. 자오, 원래 자오스하면 청유형이고요. 자오하면 명령형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열매를 맺고 자라가고 바다에 넘쳐나라. 언니 번치어루고 빠니 브리트비마 브리트 후더이 자오. 그리고 새들도 역시 새들 왜 끼르고가 왜 붙었을까요? 번치어루고 이런 거겠죠. 새들의 이런 열매를 자라가고 이런 거 열매를 맺고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 또한 땅에서 브리티 후더이 자오스. 네, 땅에서 잘 자라가기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언니 싸져 버려 러비안 보여 빠종딩. 네, 그리고 서수죠. 서수 빠제 서수가 빠종. 네, 조동. 뭐 여섯 번째는 조동. 사종 더상 더송 더사인가요? 더송 뭐 그런 뜻이죠. 그리고 밤이 되었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다섯째 날.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나오는 네 넷째 날에서부터 여섯째 날 다섯째 날까지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네팔어와 한국어로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